실제로 지금 저희가 되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모색도 해봐야 할 거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같이 겪어나가면서 또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일까요? 빚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궁금한 점이 많다는 한 사장님의 사연이 저희 솔루션 위원회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장님이신가 봐요. 사장님. 여보, 우리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아도 대출 기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 아, 저런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가게를 일주일만 늦게 열었어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지, 그치? 맞아. 우리가 2019년도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때 오픈했을 땐 하필 손님이 없어서 2020년 평균 영업 매출이 근소하게 더 많게 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잖아. 야, 안타깝다. 아. 우리 옆 가게는 2020년에 오픈했는데도 시기가 잘 맞아서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그나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를 예상했으면 무리해서 이 카페를 열지 않았을 텐데. 알 수 없죠, 사실. 뭐. 그렇죠, 이건 네. 알 수 없지.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손님이 오고 있으니까 여보, 우리 힘내보자. 애들아, 안녕. 어, 왔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 대출금 때문에 그렇지. 다음 달에 정부 지원금 만기인데 넌 괜찮아? 만기라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만기가 이제 코앞입니다. 뭐 한 분은 2020년도에 오픈을 했었으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몇 주가 좀 이른 바람에 못 받은 맞아요. 게 아쉬우시고 또 한 분은 너무나 해맑게 들어오셨는데 대출금 상환 잊고 계셨고. 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냉면집 말고 홍대에다가 그때 LP. 제가 오빠 말아먹은 거? 아니, 말아먹은 거. 근데 그게 제가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네. 지원금을 거의 못 받았어요. 진짜? 네. 왜요? 2020년도에 오픈을 했어야 이게 받는 그게 있대요. 아~ 매출이 비교가 돼서 매출이 줄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지원금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게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애매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사실 이제 손실보상금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타까워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정부 지원책은 국민들께 보편적으로 나눠드렸던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지역 화폐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지원 받으면 동네에서 한 20만 원 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모를 키워주는 소득을 늘려주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기여했다. 그래서 좀 그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그 정부 정책에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는 계속 그 손실 보상 혹은 맞아요. 또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그 선별해서 차등 지급하면서 굉장히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 드려야죠. 자 빚을 줄이는 방법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영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그 어려울수록 네. 그 체크카드를 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용만 쓰는데? 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어쨌든 돈을 관리하는데 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체크카드는 이제 잔액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돈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좀 이렇게 그 스크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이분에게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그 맞춤형으로 그 진행해 주시고 서류 절차도 다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나 원금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빚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돌려막기 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전문 용어다. 돌려막기. 돌려막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네. 인건비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직원들을 정리하고 직접 일하는 사장님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주말 알바 없이 한 7개월, 8개월을 제가 했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더라, 오빠.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니, 그새 폭삭 늙었어. 근데 많이 늙었어. 썩었어. 진짜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주라고 해요. 그리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영자.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 코로나19에 고용 충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용 충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임금 근로자는 더 늘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규모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오로지 고용주가 줄었어요. 그리고 자영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수는 유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던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혼자 일하는 자영자.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진행됐다. 아. 코로나19의 충격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그 자영업자 수가 154만에서 네. 작년 말에는 13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냥 가계부채에 국한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빚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부디 금리를 전망했으면 좋겠다. 경제 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전망해야 된다. 왜 또 그렇냐면 빚이라는 관점에서도 내가 빚을 질 때 두 가지를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받을까, 변동금리로 받을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고요. 금리가 네. 떨어질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이런 것처럼 금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하면서부터 우리의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방법을 선택하는 데 해안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을 또 해드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더욱더 시원하게 긁어드려야죠. 알쏭달쏭 Q&A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에 저축을 해야 할까요? 대출빚을 갚아야 할까요? 사실 저축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빚 갚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네. 당연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축과 부채 상환을 동시에 하시는 게 필요한데 저축을 예를 들면 2년짜리, 3년짜리 장기 저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은 시중에 핀테크 상품 중에 네. 6개월짜리 이런 단기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네. 초단기 저축을 활용하셔서 일정 정도의 비상금이 있어야 빚을 갚고 있는데 또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또 빚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 그 핀테크의 단기 저축 상품 중에서도 또 특판으로 또 고금리를 제시하는 상품들이 좀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 찾아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걸 한눈에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비상금 만들었다 와이프한테 멱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멱살 잡힐 정도 비상금이면 좀 해피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채무조정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가계부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 혹은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예요. 가장 이 영상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일 것 같은데요. 네.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지났어요. 이 30일이 지나면 연체라고 합니다. 약 100일 정도, 세 달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부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연체까지는 아니고 만기는 지났어요. 그럼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속 채무 조정이고요. 그리고 연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실 채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채권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회생을 뜻하는 네. 것이고요. 개인 회생 절차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빚 못 갚고 파산하는 일이 없이 적절하게 좀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팔로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추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지 마시고 이런 정부의 정책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을 위한 네, 궁금증 저희 해결해드리려고 오늘도 열심히 함께 달려왔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대표님? 사장님들께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보다는 좀 답답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긴축 재정과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는 게 필요하다는 희망적이지 못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국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구를 해결해 볼까, 찾아볼까 하는 그런 해안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는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는 다릅니다. 네. 금리 인하기는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 진출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사업 영역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보수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빚 관리에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경제 국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면에 걸맞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더 이상은 사장님들이라는 이 명칭에 빚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아래로 주소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의 다양한 궁금증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의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날까지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위원회는 쭉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소담스퀘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서울 역삼, 상암, 당산, 그리고 부산, 대구, 전주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교육, 1대1 MD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을 기본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판매 기획전 지원과 로컬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V 커머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 편집실, 공유 오피스, 장비 대여까지 모두 이곳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담스퀘어 지원 사업과 시설 이용 방법은 아래 6곳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담스퀘어와 함께하세요.